차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원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는 가운데 최민호 시장과 주민대책위원회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입장차가 컸지만 주민 눈높이에 맞는 생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민선 7기부터 추진한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이 세 번의 도전 끝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는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권역재활병원이 행안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됐습니다. 사업 추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건립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상임화와 사무기구 설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18일까지 천안사랑카드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단속을 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이 될 사업이죠. 바로 연서면에 추진 중인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원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는 가운데 최민호 시장과 주민대책위원회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입장차가 컸지만 주민 눈높이에 맞는 생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4기 세종시정 들어 최민호 시장과 첫 대화의 자리를 가진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 시작부터 그동안 쌓였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제안한 국가산단 대체 부지는 검토도 하지 않고 마을이 대거 포함된 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곳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내 울분이 터진다. 진짜 이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입지 선정 그 대상에서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일방적인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그 부당함을 지난 4년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했지만 행정에선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해야 한다는 식의 답변만 되풀이했다는 겁니다.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벨트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또 추진한다고 그렇게 언론 발표를 또 봤습니다. 세종시장님 인터뷰하신 걸. 그렇다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죽여서 나머지 사람을 배불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다 현실적인 문제 제기도 잇따랐습니다. 세종시 주변 땅값 시세가 많이 올라 LH에서 제시하는 보상금만으론 대체 부지를 찾기도 막막한 상황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보상과 생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어떻게 보면 엄격히 봐서는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한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최민호 시장은 미래 전략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생계대책이 미흡하단 것엔 10분 공감한다며 이 부분을 보다 확실히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생계대책을 이분들이 납득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산단을 추진한다고 그러느냐. 생계대책을 보다 분명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뜻을 제가 시장의 입장으로서 국토부와 LH에 전할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축산농민 폐업보상과 주민생계조합 설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년간 쌓인 감정의 골이 깊고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앞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생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상임화와 사무기구 설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되고 현재 세종경찰청에서 처리 중인 위원회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 특례에 따라 위원 전원이 비상임이자 사무기구 없이 세종경찰청에서 위원회 사무를 추진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세종시가 차기 시 금고를 관리할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의 농협, 제2금고의 하나은행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세종시는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시금고를 관리할 금융기관으로 이 두 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1금고로 지정된 농협은행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1조 8천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 등을, 제2금고인 하나은행은 4,6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 등을 각각 관리하게 됩니다. 민선 7기부터 추진한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이 세 번의 도전 끝에 의회 문턱을 넘겼습니다. 시는 정관 재정과 임원 선출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상돈 시장의 공약 사업인 청소년재단 설립이 세 번의 도전 끝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천안시에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청소년재단은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시설 확대로 청소년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시설 운영 방식 또한 전문화가 필요하여 청소년재단을 설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는 청소년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과 동의안은 앞서 2020년 12월과 지난해 3월에도 제출됐지만 부결 또는 보류됐습니다. 박 시장은 부인했지만 선거 캠프 인사에 대표이사 내정설이 돌았고 인사청문회 등 철저한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대표이사 등을 채용할 때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채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건하에 좀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만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공개 채용 시에 청소년 전문가라는 조건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재단은 1사무국 2개팀 13명으로 이뤄지며 정관 재정과 임원 선출을 거쳐 내년 7월 출범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유환입니다. 충남권역 재활병원이 행안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됐습니다. 사업 추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건립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복지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전문적 재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산시 용화동 1원에 추진되고 있는 충남권역 재활병원. 당초 건립비 270억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비용이 그동안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충남도는 지난해서야 재활병원 총 사업비를 495억 원으로 확정하고 사업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관건은 행안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입니다. 사업비 증가에 따라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데 지난 21일 열린 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어갈 경우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충남도는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추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다음 달 중 설계에 들어가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비 135억 원 중 사업 지연으로 반납 처리된 40억 원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작하면 다시 복지부 등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재활병원 운영은 2026년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지지부진하던 충남권역 재활병원이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18일까지 천안사랑카드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단속을 벌입니다. 시는 민관 합동단속방을 편성하고 주민신고 등 의심점포를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물품이나 서비스 거래 없이 현금으로 교환하는 일명 깡을 비롯해 등록 제한 업종이나 결제 거부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적발 시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천안 지역 공동주택 31곳에 중소형 폐가전제품 전용 수거함 80개가 설치됩니다. 수거 품목은 컴퓨터 본체나 모니터, 전자레인지, 밥솥, 가습기, 다리미 등입니다. 폐기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산시가 11월까지 관내 화재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합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에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소화기입니다. 보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 126가구로 아산소방서가 직접 방문해 설치합니다. 한편 아산소방서는 올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1차로 1,765가구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 가정들에는 소화기와 감지기가 많이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전에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가 꼭 필요하니까 모두들 구비를 하셔가지고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 의원들의 5분 발언을 연속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세종시 세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욱 의원의 청소년 안전망 사업 강화를 위한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고 청소년 정신 건강을 위한 안전망 사업이 강화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상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며 미래의 주역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자살률은 8.2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종시 청소년 자살률이 몇 년째 전국 1위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느 쓸쓸한 곳에서 고귀한 삶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우리 시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한 가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세종시는 이주민이 많은 도시입니다. 10년 남짓된 짧은 역사를 가진 지역으로 지역 내 활발한 소통과 화합은 아직 부족해 많은 이들이 쉽게 고립되고 정신건강의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76%나 되어 추락에 의한 자살 비율도 높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부모를 따라 이주해온 청소년들이 또래 문화를 향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장소를 찾기 어려운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자살 예방 연구에서 주관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해소할 만한 환경 조성도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서적 불안감이 심화되는 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는 기초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학생 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거나 주변의 설득으로 이곳에 상담을 의뢰하기도 하지만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편견과 낙인 효과를 우려해 실제 상담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 반면 세종시에 있는 정신과 의원 9곳은 내년 상반기까지 상담 예약이 마감된 것을 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정신병력이나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함께 얘기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살로 이어지기 전에 본인과 주변인들이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 위험성은 누구나 갖고 있으며 상담과 치료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청소년 정신건강 정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살률 수치를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어 위기 상황이 있어도 개입이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 정신건강 관련 예산과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광역시도 중 17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청소년 자살 예방에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를 개선하고자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전문적인 자살 예방 정책 수립과 수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청 보건정책과 보건소 그리고 교육청에서 자살 예방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부재해 소통이 어렵고 중복적인 제도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둘째, 이미 11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 사회적 인식 개선, 생명사랑문화 조성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지역 밀착형 마음돌봄이 사업을 추진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상담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지역민들이 위험 상황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망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2010년 서울시 지자체 자살률 5위였던 성북구가 2014년에는 22위로 떨어지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선례를 벤치마킹해 우리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가치 없는 삶,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 생명 존중의 참된 가치가 우리 청소년들 마음에 깊게 뿌리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월 15일 실시하는 세종시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다음 달 7일 후보자 설명회를 갖습니다. 참석 대상은 입후보 예정자와 체육회 관계자 등으로 후보자 등록 절차와 구비서류 작성 방법을 비롯해 선거운동 방법 또는 금지 규정, 위법행위 단속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세종시 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4일과 5일 이틀입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조치원 과선교회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세종시는 1983년 준공된 과선교에 대해 지난해 정밀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상부 구조물 손상과 바닥판 파손 등 결함이 발견돼 단면 보수와 재포장 등을 위해 통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기간 중 과선교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개통한 동서 연결도로를 우회도로로 지정해 소통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보수보강공사는 오는 12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아산 용화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온천동 제2공영주차장과 제3공영주차장 주차타워가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온천동 제2공영주차장과 제3공영주차장은 각각 83면과 84면의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주차타워 안에는 화장실과 승강기, 주차 안내 시스템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주차타워는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며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동안은 무료로 30분 초과 시 10분당 200원, 1시간 초과 시 10분당 300원입니다. 아산시 평생학습관이 내년에 운영할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 내용은 교육 희망 분야와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 시간, 개설 희망 강좌 등 18가지 문항이며 평생학습관 누리집 설문조사란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는 내년도 정규 강좌를 편성할 때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청류 가공기술 전문가 양성 교육을 개설하고 교육생 20명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다음 달 7일부터 29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가공 교육실에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하루 3시간씩 진행됩니다. 차 추출을 비롯해 레몬청과 뿌리차, 에이드 제조 등 다양한 음료 가공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개원 2주년을 맞이해 다음 달 6일까지 가을철 관광주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수목원은 무료로 운영되며 다양한 전시와 공연 등 문화 행사를 선보입니다. 특히 수목원 축제마당에는 구상나무를 들고 있는 높이 18m 크기의 울트라 핑크퐁 인형이 전시돼 기후변화에 따른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보전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 핑크퐁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 선착순 만 명에게 핑크퐁 씨앗 스틱을 증정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신예에서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3-
153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섬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343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영풍유통에서 배송 및 운반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8-18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화신코리아에서 조명 조립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9-04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